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아, 네. 이거 뭐 아니 여태까지 광고 이거 아, 네. 여태까지 듣고 있어요 지금. 아니 이거 어우 뭐야 이거 지금 제목이 뭐지? 아 잠깐만 정규 이제 꿈에 거쳐 꿈에 거쳐 지금 아 수인 씨가 이제 스튜디오 들어오면서 꿈에 거쳐를 이번에 정규 이제 네 맞습니다 CD로 발매를 했는데 와. 포장이 뭐 어마어마해요. 야, 진짜 열연하다. 야, 아이고 축하합니다, 승희 씨. 아, 감사합니다. 이거 만드느라고 아예 두 번 불출했구먼. 네, 맞습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26일이면 며칠 전에 나왔네, 닷새 전에. 네, 맞습니다. 야, 1월은 안 남긴다 내가. 그래갖고 이제. 네, 맞아요. 몰아붙였네. 네. 근데 이런 거요. 하다 보면 막. 여기서 시간 잡아먹고 저기서 시간 빼먹고 막 맞아요 아. 시간 들이는 그 품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많이 들죠 네. 이거 그리고 저는 이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직 소개 안 했나? 네 그 아, 앨범 뜯으시다가 제 소개 안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 네 그럼 소개하고 뭐 두루두루 얘기 나누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나 이거 좀 봐야 돼 네 저는 아침창에 오랜만에 찾아뵙게 된 이승윤이라는 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야 이거 구경거리가 진짜 많네 이거 팬들은요 요거 이거 그냥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조근조근 한자 한자 다 읽어보고 막 그러실 것 같으네 야 요새는 진짜 세상이 좋아졌어요 폰트를 페이지마다 바꿔놨네. 아, 그거 진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디자이너님께서. 야, 이거 네. 세상에. 네? 곡별로 곡, 그, 네. 곡마다 네. 곡 제목을 다 디자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요새는 한글 폰트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네, 네. 진짜 여러 가지 예뻐요. 오, 승윤체는 없나? 승윤체로는 이제 그 남한테. 팔 수가 없는 글씨체여가지고요. 네, 양심상. 네. 여기 몇 곡이나 있는지 10곡이 12곡이 있습니다. 12곡? 네. 이야, 어마어마한 작업이네. 근데 영웅 수집가. 이건 뭐 누가 읽어줘야 나 알지. 사적 허용? 뭐 이런 것도 있고. 시적 허용. 어? 시적 허용. 시적? 아, 사적 허용도 괜찮네요. 시적 허용. 아 사적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 허용한다는 게 아니라 시적. 네 시적 허용. 폰트가 네. 폰트가 요란해갖고 못 알아먹겠어요. 이거 야 웃어주었어. 이건 보이네. 네. 비싼 숙취. 네 그거 맞습니다. 오 네. 요거 좋아하시네요. 눈에 확 들어옵니다. 비싼 숙취. 근데 내 솔직히 아까 내 마음에 주다니까 이거 네. 3부 오프닝 그걸 탁 했잖아요. 네. 근데 승윤 씨가 이렇게 네. 그렇게 노래를 해놓으면은 네. 나 같은 사람 주눅 들어서 이건 나도 공연하고 다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다 그렇게 들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그렇게 안 했죠. 원곡이 워낙. 이야 진짜 멋지게 불렀어요. 아 그것도 꽤 오래됐어요 이제요? 네 맞아요. 지난해인가 지난해인가? 2년 그렇죠?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반갑습니다. 축하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뭐 이것 때문에 바빴다니 뭐 물어볼 것도 없고 그러면 여기 있는 곡도 거의 다 승윤 씨가 네네 다 제가 맞아요. 다 작곡 네, 네. 작사 작곡 한 곡만 제 최진 시인의 시를 가지고 만든 곡이 한 곡 어떤 게 있어요? 1995년 여름이라는 곡 그 곡만 네 작사를 그 최진 시인이 하셨고요. 아 네. 작사만 해주셨구나. 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제가 만들었어요. 오, 이야 제목만 봐도 그냥. 그런데 네. 그 디자인하는 양반이 네. 이렇게 웹 폰트를 다 바꾸자 그랬어? 아 제가 제가 곡 사실은 뭐 이게 타이틀이다 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곡 하나 하나를 좀 많이 아끼는 타입이어서 제가 아끼는 마음을 이제 저희 회사 분들도 같이 동참해 주셔서 이렇게 한 곡 한 곡 열심히 했더니. 해주셨습니다. 네. 아 진짜 이제 갑자기 아 그래서 보통 받으면 여기
딱지가 하나 붙어 있거든. 하나나 두 개. 아. 소위 타이틀이래.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딱지가 없구나. 아, 네, 네, 맞습니다. 다 타이틀이네 그러면. 뭐, 제 원은 그렇죠. 네. 오. 그럼 승윤 씨 지금까지 발표한 곡이 얼마나 되나? 몇 이렇게 음원으로 나온 것들이. 그래도 수십 곡은 되겠지? 근데 뭐 선배님의 비할 바 아니지만 그래도 한 2, 30곡은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렇죠. 3232님께서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나 몰라요. 이건 뭐 제대로 읽는 건지나 모르겠네요.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나 몰라요. 이것도 폰트처럼 다르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승윤님의 꿈에 거쳐 앨범을 듣고 아침창에 나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방학이라 짱구짱아들도 라디오 앞에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아, 꿈에 왜 꿈에 거쳐요 근데? 아, 꿈이라는 것을 어디에 머무르게 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담은 곡이거든요. 꿈이라는 걸 가지고서 어딜 향해서 가는가, 어디서 멈춰야 되는가, 이런 류의 고민이 담긴 곡입니다. 네. 꿈은 나에게 희망인가 장애물인가?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꿈이라는 게요.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희망으로 얘기하고 뭐 미래에 거는 어떤 기대나 이런 걸로 해석하기도 쉬운데 사실 내 꿈에 내가 좌초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승윤 씨는 이렇게 이제 꿈을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뭐 꿈을 이루었네 뭐 막 이루기도 쉽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때요? 아, 꿈이라는 거를 보통 이제 여기서 저기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근데 저기라는 게 사실은 애매하죠. 애매한 것 같고 저는 그냥 결국엔 여기가 되는 게 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오프닝을 까먹었어요. 술에다가 친구가요. 당신이 서 있는 오늘이라는 데 서 있습니다. 뭐 이런 글인데 그거 있다가 오프닝을 까먹었어요. 쓰려고 그러다가. 네네. 사람이 사는 게 그렇잖아요. 저는 거울 앞도 과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가장 먼 미래는 어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시간을 지금 뚜벅뚜벅 먼 미래로만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 먼 과거의 별빛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수억 년 전 그런 거? 네. 그런 거 보면은 시간이라는 것도 참 애매해요. 네,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은 그 승윤 씨의 꿈의 세계를 한번 그래서 표지가 이게 의미심장하구나. 네. 표지 설명은 나중에 노래 한 곡 듣고. 네, 알겠습니다. 그 윤정민님 여기 지금 너무나 댓글이 많아가지고 앨범 머리맡에 놓고 잘 때마다 쓰담쓰담 하고 있어요. 그렇게 포근하고 마음에 안정감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이은주님 승윤님 나온다고 해서 회의 부랴부랴 끝나자마자 왔어요. 회의 시간에도 승윤님 생각만 했어요. 너무 좋아요. 손진희정님 화요일은 직장에서 유독 힘든 날인데 오늘 승윤님 나와서 너무너무 신나요. 몰래 들어야지. 전은경님 승윤님 매일 소식 주고 얼굴 보여주는데 매번 보고 싶다고 징징거려서 미안해요. 근데 봐도 봐도 또 보고 싶어요. 승윤 씨. 네. 어디서 매일 소식 얼굴을 보여준다냐? 전은경님. 아 제가 네? 이제 어디서 만나세요? 따로 뵙는 건 아니고 사적 허용은 아니고요. 그 제가 요즘 이제 음방이라는 걸 해보고 있어가지고 매일 라이브를 했었습니다. 어디서? 그 SBS에서도 했었고요. 음방이라는 거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한번 음방? 경험. 음악 방송. 음방. 네, 주말에 하는 음악 방송. 아 그래? 네. 이현준님 오늘 친언니랑 점심 약속 있는데 승윤님 보려고 약속 시간을 미뤘잖아요. 이참에 언니도 아침창 보고 나오라고 했네요. 시간을 다 바꿨어요. 약속. 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더 시간이 자꾸 가니까 라이브로 뭐를 들어볼까요 우선?
네, 꿈에 거쳐 먼저. 이거? 네. 오, 자, 꿈에 거쳐. 네, 사쪽어 형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내게 멀쩡한 나침반이 없어 따라가봐도 북극성은 없어 어디쯤인지 대체 알 수가 없어 미안한 것은 이젠 걱정이 없어 바늘 끝엔 항상 네가 있어 있어 이제 내게 멀쩡한 진리들이 없어 따라가봐도 삶은 거기 없어 박제된 정답 중 살아있는 건 없어 미안한 것은 이젠 상관이 없어 울음 끝엔 항상 네가 있어 있어 삶을 공허에게 바치는 건 이젠 됐어 됐어 잃지 않아 길 같은 곳 아니 이래도 이젠 상관없어 결국에 내 꿈에 닿쳐 난 오직 너에게로부터 쏟아진 햇살을 붙여 낮은 밤 빌겠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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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꿈에 거쳐 너야만 해. 허, 너야만 해가 굉장히 호소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어, 근데 데이비드 보이 좋아해요? 데이비드 보이요? 네, 좋아합니다.
어, 그 아저씨 같아요. 뭐 그 아저씨도. 예. 사람들이 흔히 몽환적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 우리가 살짝 꿈 얘기가 나왔지만 그게 막 굉장히 좋기만 한 것도 아니잖아요.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우주 공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 너무나 멀리. 또 저도 그런 그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네. 네, 그 승유 씨도 친구들한테 외계인 소리는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외계인이요? 제 외계인 것 같아. 아, 그런 얘기 들었을 것 같아 진짜로.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음반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 네. 승윤 씨는 여기 지금 이 꿈의 거처에서 제일 나중에 만든 노래 뭐예요? 제일 나중에 만든 노래는 마지막 곡인 애칭이라는 곡입니다. 애칭? 네. 아, 애칭. 네, 애칭. 애칭. 네. 아, 승윤 씨는 애칭으로 뭐로 불려요? 저요? 네. 저는 애칭 별명이 되게 많아서요. 간 어? 간디도 있고. 간디? 네. 네. 아, 그랬어. 네. 어. 간디. 뭐 많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네. 있다. 네. 근데 여기서의 애칭은 뭐예요? 여기서 애칭은 그냥 제가 어쨌든 처음 그 매체에 등장했을 때 번호로 등장했거든요. 그 프로그램에서 뭔가 그 어떤 별칭, 애칭이 주는 어떤 그 시절만의 그 마음들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어봤던 노래입니다. 그 애칭이 나의 정체성에 영향을 줬어요, 안 줬어요? 정체성의 영향이 보다기보다는 그 시절을 제가 그 정의하는 데 있어서 그 애칭들이 빠질 수 없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애칭을 통해 삶으로써 제가 그 시절에 어떤 진심일 수 있었던 또 다른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썼던 것 같습니다. 오,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애칭이 나의 가면일 수도 있고 네, 가면일 수도 있고 또 진짜 속내일 수도 있고 그 이름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는 네. 아, 류피르님 요즘 이 노래 무한반복 중이에요. 중독성 이거 장난 아니네. 꿈의 거치 말씀이시겠죠. 조경희님 일하는 곳에서 듣고 있어요. 여기 골프장인데요. 승윤님 목소리 널리 널리 퍼져라. 골프장에서 참. 근데 승윤 씨 골프 쳐요? 아니요, 쳐본 적 없습니다. 그래요? 정세경님 승윤 씨 방송 들으려고 몸이 안 좋다고 하고 잠깐 약국에 왔어요. 고릴라로 듣고 있는데 라이브 역시 이거 최고네. 8264님 대천에서 서울 가는 버스 안에서 듣고 있는데요. 창밖에 맑고 파란 하늘과 잘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밖은 춥지만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강은희님 앨범 미리 예약하고 봤던 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오늘은 얼굴도 보고 노래도 듣고 이야기도 하니 더 행복한 아침입니다. 아, 지금 1승인의 누구누구누구 흐르고 있네요. 4부에도 이어집니다. 깨우는 햇살 창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김청환의 아침창. 네, 꽃다방 김마담 오늘 주인공 이승윤입니다. 아우, 저도 공연님. 네. 지난주 공연이 조금 힘들었었어갖고 아직도 목이 좀 걸걸해요. 승윤 씨도 전국 투어 앞두고 있어서 진짜 걱정이네. 네, 그래서 저는 투어 끝날 때까지 무조건 체력이 좋은 상태다라고 혼자 세뇌를 하고 있습니다. 세뇌를? 네. 저는 그래야지. 무조건 체력이 좋습니다. 2월 18일 토요일은 6시고 19일은 7시고 네네. 올림픽공원 SK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에서 네. 특설 무대를 만들어 놓고. 아, 특설 무대요? 간만에 들어봅니다. 네? 특설 무대. 네, 맞습니다. 특설 무대죠. 네, 맞습니다. 특별히 경기장에서. 설치한 무대. 근데 뭐 이만한 데서부터 하죠. 뭐 나중에는 풋볼 경기장에서 해야 될 텐데. 예. 전국 투어 그럼 몇개 지방 다
짜져 있을 텐데. 거의. 네네 다섯 개 지역. 다섯 개 지역에서. 오, 날짜도 다 나와 있죠. 네네네. 티켓은 다. 아 지금은 서울만 오픈했고. 서울만. 네, 다른 지역은 아직 오픈 안 했어요. 아 이정은님께서 어제 콘서트표 구하느라 새벽까지 못 잤지만 너무 기뻐요. 콘서트장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오, 이야. 또 황혜숙님. 샤이안 팬인 엄마를 위해 알바 중에도 시간 맞춰놓고 티켓팅 해준 우리 딸들한테 고마워요.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 했던 광클 실력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김선정님. 이승윤 도킹 전국 투어 첫 서울 콘서트 3분 만에 매진된 거 축하드려요. 3분? 네. 체감상으로는 1분이었다네. 순식간에 다 매진이 돼버렸구나. 이야. 글쎄 경기장을 더 큰 걸 했었어요. 김선정님, 이승윤 도킹 아니 아까 그 손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리고 이은주님, 승윤님 너무 멋져요. 부장님 과장님께 받은 스트레스가 탁 날라갔어요. 이야 너무 좋겠다. 근데 네 아까 이제 3부에 누구 네네 소개해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아침장 어제 어떤 분께서 네. 퀴즈를 만드셨어요. 누구를 네. 세 글자로 줄이면 뭔지 누구를 세 글자로 줄이면 누구를 누구는 첫 번째 누구는 뭐 누구 있을 거고 두 번째 누구는 뭐 누구 있을 거고 또 세 번째 누구 아닌가? 아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런 내용 아 이건 뭐 사적 호행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공적 논쟁 곡입니다. 이건 네. 공적 논쟁곡. 네네 사적 호행은 아니고요. 네. 누구를 그랬어 세 글자로 줄이면 뭐냐니까. 세 글자 눅눅눅 뭐죠? 눅눅눅 아유 승윤 씨 네 알아두세요. 네. 누구를 세 글자로 줄이면 네. 누구 삼 파리 아니 왜 투레지르라고 그러세요? 누구 삼 맞잖아. 너무 귀엽게 말씀을 하셨어. 파리육사님께서 누구 삼? 네. 누구 삼? 아 누구 삼? 그러네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맞네요. 아침잠 가족들이 이러시더니까요. 누구 삼? 아니 그나저나 이게 네. 이제 그 지금 그 뭐라고 해? 내가 최면을 걸고 있다고. 네네 체력이 무조건 체력이. 좋다. 근데 승윤 씨 좀 뭐 안 먹어요? 왜 말랐어? 요새 매니저가 너무 볶아 먹나? 아 그게 아니고 제가 어쨌든 열심히 이제 그 화면에 나오지 않을 때 찌워놓고 네. 이제 일정 다니면 또 바로 또 빠지고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아 그렇게? 해? 네, 저 일을 하면 바로 빠지는 타입이어가지고 또 먹으면 또 쫙 확 찌고.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찌워놓고 볼살 빵빵하게 해놓고 배우고 찌그러네. 하면은 다시 아니 그럼 몇 킬로까지 쪘다가 뺐다 해요? 아, 저 킬로 체중계가 집에 없어서 킬로는 모르고 그냥 체감으로 네. 체감계만 있습니다. 내가 좀 무릎팍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좀 찐 거고 네네네. 몸이 좀 가벼워졌다. 네네. 오늘은 가벼운 편이에요? 요즘 조금 다시 가벼워지고 있어서 다시 열심히 먹어요. 투어를 네. 앞두고. 네. 아니 근데 투어할 때는 그 밴드는 어떻게 꾸려요? 계속 함께 해줬던 친구들이랑 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아, 네네. 이번 앨범에도 참여. 네네. 이번 앨범도 같이 프로듀싱도 도와주시고. 네. 손이 맞는 네. 친구들과 함께. 네. 근데 그 타이틀이 있나? 타이틀이 방금 불렀던 꿈에 거쳐라는 곡. 꿈에 거쳐라는 네. 공연으로. 아 공연 타이틀이요. 네. 공연 타이틀은 도킹입니다. 도킹? 네. 도킹? 이렇게 네. 네 우주선. 우주선이 만나는 네네. 거? 맞습니다. 아니 아까 거기 여기 이거 LCD에 보니까 네네. 거기 면허증까지 있던데. 맞. 네 유난스럽게. 그 나사 가서 받아오셨어요? 아 네, 나사는 아니고요. 저기. 네 만들었어. 어디서 개인이 발급하는 거? 네네. 아무런 공인도 되지 않은데. 네. 아무런 공인이 되지 않은. 네 우주선 라이센스요? 라이센스입니다. 네. 하여간 어쨌든 우주선 조종사니까 네네,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뭐 꿈의 거처 운전수라고 보면 되지. 네네. 맞습니다. 꿈의 거처를 운전하는 네. 면허증이다.
자, 그럼 또 면허증이 있는 분이 노래 하나 해보세요. 아, 노래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노래 하실래요? 다음 곡은 최진신의 시를 가지고서 아까 만든 네, 1995년 여름? 여름 부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청해 듣겠습니다. 짓고서 넌 더리가 난다고 했던 주말 오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이 풀을 뒤집어 쓰고 끝나기만 기다렸다.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고 나는 귀를 막았다. 그해 여름 어머니는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해서 이룬 게 거의 없었다. 슬픈 마음이 안 슬픈 마음이 될 때까지 난 슬플 때마다 슬프다고 말했다. 나는 동급생들과 아파트 단지 뛰어다녔다. 자전거를 훔쳐 타고 슬프다 슬펐다 언덕을 오르내렸다. 페달을 쉬지 않고 밟았다. 옳다고 믿었던 건 옳지 않은 것뿐이다. 슬픈 마음이 안 슬픈 마음이 될 때까지 난 슬플 때 춤추는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며 팔과 다리를 길게 뻗었고 나는 시시한 이야기를 지어낸 셈이다. 1995년 네 여름입니다. 아, 그 이거 써주신 시인은 어떤 분이에요? 저는 소개를 하자면 아, 그 제 친구고요. 그 동명의 시를 쓰셨고 제가 그 시를 조금 이렇게
각색이라고 아. 해야 될까요? 그렇게 아. 해서 만든 곡입니다. 그래서 아 그래? 네. 작년에 시집도 내셨는데 갑자기 물어보셔서 제가 시집 제목이 기억이 안 납니다. 최진신입니다. 최유림님께서 아이고 음색 미쳤다. 김정민님 아우 목소리 어쩔 아우 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김주영님 진짜 이승윤 다채롭다. 노희경님 노래마다 갈아 끼우는 목소리 아 이 음색 감동이에요. 한형경님 1995년 여름 라이너 노트 보고 오열했잖아요. 마음 따뜻한 승윤님 함께 해주는 친구분들도 너무 고마워요. 아 여기 좀 소개가 돼 있구나. 네네 맞습니다. 정정선님 다양한 음색 다채로운 생각 깊은 사유가 담긴 승윤님의 노래가 마음을 두드리는 아침이네요. 아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제 감동을 하는데 승윤 씨를 요즘 뭐 이게 일하느라 이제 바빠서 뭐 자기 돌아볼 시간도 없겠지만 쉬는 시간에는 좀 쉬게 내버려 둬요. 네, 자기를. 알겠습니다. 예. 네. 네? 글쎄 뭐 지금 체력이 뭐 제일 문제라고 생각할 텐데. 네. 그것도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아, 알겠습니다. 편안하게 있어요. 네. 네. 아침장 이거 너무 일찍 오느라고 바쁘지 않았어요? 괜히 바쁜 사람 괜히. 아니 아니요 그래도 네? 네, 불러주셔서 네. 즐겁게 나왔습니다. 승윤 씨는 놀 때 뭐해요? 시간 있을 때? 제가 놀 때 하는 게 별로 없어서요. 요즘에 그냥 약간 일부러 축구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네네. 고작? 아 좀 활동적인 걸 해야지. 근데 제가 에너지가 없어요. 그거 하면은요, 믹재우는 그렇게 뛰어다닌대잖아요. 뛰어다닌대. 어디를 뛰어다닌대요? 그냥, 그냥 동네를 뛰어다녀. 동 어디 좀. 승윤 씨도 운동 좀 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니 기껏 한다는 게 오락한다니 나 참. 자 에너지가 별로 없어서 음악 할 때 말고는 집에 오면 그냥 아무것도 하기가 귀찮은.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네. 완전히 나무늘 보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와, 자 오늘 이제 전국 투어를 앞두고 짐창 가족들께 또 인사. 전국 투어 이름이 도킹이네. 도킹. 네네. 지금 일단은 다음 주인가요? 벌써 다다음 주인가? 토요일 날 6시 일요일 날 이틀간 안에 이틀 하려면은 힘들 텐데. 아닌 게 아니라. 아유 안 힘듭니다. 괜찮아요. 네 저는 전혀. 그렇게 최면을 걸고 있죠. 제가 하나도 안 힘듭니다. 몇 곡이나 해요 그러면? 그거는 비밀입니다. 비밀? 네. 아. 네. 또 희한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 희한한 건 뭐 없던 걸 하진 않고요. 근데 어쨌든. 아니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실험 음악 할 때 네. 왔다가 그냥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아 그냥 무대 나왔다가. 그거는 제가 한번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그래요? 자 기도보다 아프게 좀 들어보고 싶은데 요거 설명을 조금 뭐 짧게. 네, 슬픔이라는 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썼던 곡입니다. 네. 슬픔이? 네, 어떤 되게 많은 슬픔들을 맞이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타인의 슬픔을 가지고 함께 슬퍼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예, 그 슬퍼한다고 말을 하는 행위 자체가 얼만큼의 무게감이 실릴 수 있는 말일까를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네. 하여간 노래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누구누구누구는 세자로 줄이면 아까 누구삼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삼 누구누구누구를 세자로 세 글자로 줄이면 이승윤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면서 김영희님 광고 나가는 동안 창원님 열심히 잔소리 하시는 중인 듯 야 딱 걸렸네. 아, 그 나와서 있었구나. 아니 이렇게 표정만 보거든. 고현경이 예술가만이 표현할 수 있는 가사와 멜로디. 제가 승윤 씨 좋아하는 이유잖아요. 아유. 자, 우리 별다른 얘기 안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영희님은 영희님이 너무나 이걸 진짜 카메라 속으로 들어오셨나 봐.
그러니까 막 들리는 거지 막. 어. 자, 오늘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사적 어용이 아니고 시적 어용 끝곡으로 띄워드리고 승희 씨 또 다음에 만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